뭐야 이게? 역사적인 장소. 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아, 이 친구들 알지? 이 친구들. 이게 2018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네. 소랑 여기. 그리고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리.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아. 마스코트. 아. 와 성화. 성화 보이는 성화봉. 아. 오 이거 식당 가면 있는 거 아이가? 식당은 뭔데요 이게? 자동 서빙 해주는 거. 바로 어딥니까? 여기는 바로 평창입니다. 아, 우리 또 강원도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강원도님. 아, 뭐죠, 뭐죠 이게? 이게 그 소리 내면서 그 자세 하니까는. 이 아, 정말 이제. 아, 스키. 아, 스키. 난 점프 스키. 점프, 스키 점프, 스키 점프. 자, 스키. 선생님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강원도. 강원도 하면 저희 네. 농업이 늘었어. 농업이 늘었어. 감자 아닙니까? 감자. 아, 감자. 아, 제가 듣기로는 버스 탈 때도 감자 주 감자 내면 버스로 탈 수 있다. 아, 진짜요? 감자 칼. 아, 감자 하면 삑. 아, 삑. 우리 오 기자님은 뭐가 생각나? 아, 나 감자 하려고 그랬는데 아, 감자 해 버렸어. 그래서 나는 강원도 하면 네. 스키. 아, 스키. 아, 스키. 스키. 이놈. 아, 야, 스키였어, 이게? 아니, 여기 스키. 얘 스키 점프. 자, 아, 스키 점프. 여기는 스키. 나는 네. 이놈 스키. 아, 이놈 스키. 아, 이놈 스키. 러시아어죠? 아, 그렇죠. 2018. 동계 올림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그 뜨겁던 아, 열기 그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그 현장 스타디움입니다. 야! 야! 예! 내가 이곳으로 와보다니. 그러니까요. 이 뒤에 보면 여기 뭔가 싶겠지만 근데 뭐지? 여기가 바로 이제 경기장이었던 그 개식회식 열렸던. 야! 아까 이거 보고 우리 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아 여기가 네. 육상 경기한데. 육상. 미세야 시멘트 바닥인데. 너무나도 상대적이야. 나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오 기자님 그건 항해 올림픽. 아니 나는 저 육상에 동계 올림픽에 포함된 줄 알았지. 아~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어. 스포츠 정신은 또 네. 같은 결 아닌가? 도전 도전. 아, 도전 정신. 도전 도전 도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일단은 저희가 또 역사적인 장소에 왔는데 오늘 저희가 뭐 어떤 농산물을 만날 것 같습니까? 감자 가겠지 뭐. 감자일 것 같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끝났어. 우리 서희장님. 아, 그래? 오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더라고. 아 소나무가 많다. 네. 어 소나무 채용. 또, 소나무 체험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피던 치즈. 아, 피. 엘프가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면은 강원도에 감자하고 옥수수 빼면 뭐 농작물이 다른 농작물이 있나? 아, 감자, 오늘 아쉽게도 옥수수. 감자랑 네. 옥수수가 아니라 아~ 바로 피망이랑 고추를 보러 갑니다. 아, 맞다. 피망 아니죠? 피망이 아니고 피망. 피망이죠. 자, 그러면 오늘 팀 선정 뭘로 합니까? 아, 오늘 팀 선정은 아,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아직 평창. 평창이죠.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엄청 난리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 뭐죠? 아, 그거 그만해요, 아저씨. 바로 컬링인데. 아, 컬링, 컬링. 영미, 영미! 오늘 병뚜껑 컬링을 할 겁니다, 오늘. 와! 병뚜껑 컬링. 병뚜껑 컬링? 오늘 자. 병뚜껑 컬링은 뭡니까? 자, 먼저 테이블 들어와 주세요. 짜잔. 아, 네, 정말 어떤 건지.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테이프 보자. 네? 연습 있나요, 연습? 연습 없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순서를 정하도록. 자, 가위바위보. 아? 이긴 사람이 순서를, 순서를 다른 사람 순서까지 오케이. 정해주는 아, 걸로. 진짜? 네. 가위바위보! 아샤,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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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텐션 좋아. 오늘 잘한다. 어, 자,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아, 할 겁니까? 자, 그럼 잘해, 잘해. 자, 1번. 순서 다 정해. 첫 번째 누가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난 무조건 강의장이지. 아, 강의장.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유의장. 아~ 세 번째, 오기장. 아~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강의장님 먼저. 우리 강의장님 먼저. 1번 선수. 신들리겠어, 신들리겠어. 자. 자. 접신, 접신. 근데 이런 거 잘해, 혼자. 아! 근데 이런 거 잘해, 혼자. 아! 갈라! 자, 그럼 제 차례입니까? 저는! 내 거 치지 마라. 저는 우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누군데? 저거요. 리본. 아, 예. 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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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맞아 생각보다 힘을 더 줘야 되네. 자, 1위. 현재 1위. 자, 자 우승을 위해 방송을 포기하는 등지고 방송하는 우리 방송인 우리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다.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내가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어, 미안해요. 자, 어? 밖으로 나간다. 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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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현재 1위. 아, 아니, 은메달 확보. 아무도 안 가냐, 은메달 확보. 아, 지금 순서대로 1위. 아니, 아니. 내가 같으면 이거 치고 치고 보내고. 알카기입니까? 알카기. 자, 현재 1위. 은메달 확보. 자, 아, 좋다, 좋다. 뭐야? 제 사진에, 제 사진에. 해치고 나. 나 새로운 방법. 어쩔 수 없다. 꼭 들으면 나간디. 바꿔 나간다, 바꿔 나간다. 자, 도전! 도전! 연리! 우와! 아, 어, 뭐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연리! 우와! 어, 뭐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내, 내. 아니, 카메라 판도 이거 아니, 잠깐만, 내가. 뭐가 나간지 모르겠다. 이거 강의장 거. 이거 강의장 거. 소희장 게 나간 거. 소희장 게 나간 거야. 저거 될 거예요? 저거 될 거예요? 금메달 획득! 자, CG 넣어주세요, 금메달, 요렇게. 아니, 이거 다 그냥 무효팔 아니에요? 뭐가 무효팔아? 아니,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 자, 이거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떨어지기 있어요. 우리 또, 우리 국제심판, 우리 또, 저지봉께서. 저지봉께서. 저지. 판사.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자, 오늘의 금메달, 우리 강의장님입니다. 예, 아주 찝찝한 금메달. 지금. 자, 강의장님, 오늘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를 골라주십시오. 아, 오늘요? 예. 자, 우리 오늘 나하고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들어봐. 우리 멋진 팟. 파트너 말한다 말해. 저 질문이 급하게. 우리 멋진 파트. 배타. 배타 걸렸어요. 자, 자 하고 싶은 사람 손. 눈 한 번 주세요. 옷 색깔도 똑같으신데. 아, 뭘. 에? 나 오늘, 아, 오늘 올 때부터 나는 팀 됐는데 한 사람 하려고 그랬어. 아, 누굽니까? 아, 어리 기자하고. 아, 내가 이 팀 이름 지었습니다. 아, 말해봐. 블랙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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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하게 검정색 입고 싶더라고. 그래, 오늘 칼라가 맞아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아, 오늘 어떻게든 팀을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저희는 딱 쨍한 우리 쨍데이. 야, 근데 누가 보고 우리 식당 들어가면. 좀 그렇다. 커플 여행인데. 아, 자, 얼른 가자. 신혼부부, 신혼부부잖아요. 얼른 가자. 자, 갑시다. 좋습니다. 가자. 그러면 우리 평창에 피망과 고추를 보러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갑시다. 출발! 고추, 피망. 아니, 평창에 고추, 피망은 어떻게 생겼대? 평창. 다르게 생겼나? 크겠지. 작게나마 올림픽을 최애로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올림픽은 아니라 뭐 찝찝한 그 금메달 손가락 얼마 가져앉고 끝나버려가지고 뭐 한국어 같지도 않고 그러네요. 일단은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는 꼭 이겨야죠.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양키.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네 게 맞아요. 네 게 맞아요. 아, 우리 오기 전 오늘 핑크색 입고 올 줄 알고. 나도 오기랑 같이 색을 입어야겠다. 아, 진짜? 네. 어떻게 나 다 그 거중에서 핑크색만 던져놨는데. 아, 그래. 둘 다 망해라. 어, 비가 갑자기 오네요. 아, 아까 좋았는데. 아니, 강원도는 이렇게 아,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이거 뭐 제주도인가? 아, 산이 높으니까 구름이 비를 비고.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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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어머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어머니입니다. 같이 저 위에 있네요. 네, 저 있습니다. 아, 같이 합시다. 야, 저기 저 보이네, 저기. 저기 보이네, 저기. 진짜 고생이다. 아, 분장 뜹니까? 선생님, 사파리 분장 굳으시 지금. 아니, 우리 이제 일 열심히 안 하고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일 끝 못 끝내면 못 갑니다. 아, 무서운데요. 야, 왜? 이렇게. 참 넓네요. 네, 네.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남성입니다. 예! 예! 남성이신 남성.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기숙입니다. 두 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엄청 넓으면서 네. 이 작물들이 얼핏 보기에는 고추도 있는 거야, 옥수수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다 뭡니까? 맞아, 옆 배추도 있고. 네. 네. 뭐긴 아, 근데, 뭐요, 이게 다 돈이지. 아. 어떤 작물들을 재배하고 계세요? 네. 감자, 배추, 감자. 고추. 감자가 어디 있어요, 감자가? 감자가 여기 있어요. 배추 밑에 감자가 있어요. 네? 아, 여기 안에 지금 감자가 있나요? 네. 네. 와. 감자를 왜 수확 안 했습니까? 나중에 하죠. 이제 한 10월달 정도 캐고 네. 배추 수확한 데 캘 거예요. 아, 감자를 수확을 안 한 상황에서 배추를 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네, 네. 와. 그러면 돈이 따불이네. 아, 돈 얘기 그만해요. 땅에서. 감자를 네. 몇 월에 심습니까? 4월달. 4월에 심어서 네. 그러면 한 7월에 애들이 싹이 이렇게 죽고? 네, 네, 네. 8월 초 정도에. 아, 8월 초에 죽어요? 네. 그럼 배추는 8월 초에 바로 심어요? 네, 네. 8월 초에. 아. 그러면 배추도 8월 초에 심으면 10월 말에? 네. 배추부터 수확하고? 수확하고 감자 캐고. 감자를 캐는 거예요? 네. 아, 신기하다. 아, 나 감자 수확할 때 더워가지고 진짜 수확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여기는 수확할 때 너무 행복하겠다. 아. 추워요, 추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네. 그 하지 감자, 하지 시기를 넘겨가지고 캐는 거네요, 그렇죠? 네. 동지 감자네, 동지 감자. 동지 감자. 그래서 이게 저장성도 더 좋아요, 단단해가지고. 아. 역시 감자는 강원도. 아, 그래서 그 강원도 감자 감자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럼 감자 하시고 배추 하시고 고추 하시고 옥수수 하시고 또 있습니까? 양배추도 있어요. 양배추도. 와. 또요. 팝콘 옥수수. 팝콘 옥수수 하시고. 네. 팝콘 옥수수. 팝콘 옥수수는 뭡니까? 팝콘 옥수수 몰라. 팝콘 튀긴 거. 아, 이 사람 진짜 도시 사람이세요. 아, 진짜 도시 사람.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팝콘 옥수수 진짜 얼마나 유명한데. 아, 팝콘 옥수수가 유명한데. 따로 있습니까? 네. 아.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 자식 농사는 너무 오래 가지고. 어, 그거는 나중에. 아, 듣기로는 유기농으로 다 하시려고. 네. 네. 오게닉.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다 하신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넓은 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봐도 몇천 평 되는데 이거. 한 5천 평이나 6천 평이나. 5천 평. 그럼 요거 말고 딴 데도 밭이 있나요? 또 있어요. 그럼 총 몇 평이세요? 한 만 평. 만 평? 와.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 산에 다 개간을 직접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아,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네.
개간하는 순간 이제 땅값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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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개간한 땅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랍니까? 개간지라고. 아, 개... 아, 틀린 말을 하세요. 개간지랑 개간지랑 좀 다르네요. 그러면 유기농으로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왜냐면 그 농약 실려면 그것도 힘드니까. 아. 그냥 농약 안 쳐도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풀을 뽑아야 되잖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약 치는 게 더 편해서 아, 네. 농약 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많은 평수를 풀을 다 직접 뽑으세요? 네, 저희가 다 직접 와. 뽑아요. 오. 그리고 난 못한다. 이 지금 되었다. 배추 심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봐도 기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 지가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작업은. 이거 비닐도 다 저희가 손으로 씌워요. 아. 기계를 안 하고. 아. 아니 근데 제 네. 느낌일 수 있는데요. 우리 두 분 네 분께서 농사 짓는 분들 치고는 얼굴에 그 뭐랄까 그 탱탱함? 그 일에 시즌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야. 저는 여기 네. 밭 위치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요. 입구가 한 군데. 정말 천의 한계입니다. 아. 제가 돈 현금 만들고 왔던 밭대기로 사고 싶어요. 진짜 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들어올 때 문 닫았잖아. 노래도 못 들어. 무서운 곳이야. 너무 갖고 싶은 땅이네요. 아, 문조 높다. 옛날에 이런 땅을 사셨었거든요. 아, 지금 집안의 반대로. 아, 집안이 바로 팔았어. 집안이 반대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여기가 아까 제가 해발 고도를 측정해 보니까 700m더라고요. 예, 맞나요? 700. 네, 700이야, 700. 제가 좀 80m에 살거든요. 아, 80m. 높은 사시네. 와, 농사도 한 80m에서 짓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농법이 저 밑에 지방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 틀리죠. 작기도 다르더라고요. 예, 틀리죠. 몇 월에 심으셨죠? 모종은 한 3월 달부터 키워가지고 예. 한 5월 5월 말, 20일. 오, 말. 아, 좀 많이 늦네요. 아, 한 보름에서 20일 차이 나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인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7월 중순. 7월 중순부터 예. 10월까지. 서리 오기 전까지. 서리 오기 전까지. 아. 여긴 설이 일찍 올 것 같은데요? 네, 일찍 와죠. 일찍 오긴 하는데 한 10월 달 10월 초 10월 초 저희가 제가 밑에 80m 지방에서 네. 상추를 했는데 여름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와 진짜 여름 고등지 가야 된다. 네, 아, 지금 여기까지 와 여기 봐 상추가 그 전에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 왔어요? 요 아까 오더 입구에 상추 심었잖아요. 아~ 네, 지금 지금까지 왔어요. 여름에 상추 앞박스가 네, 네. 진짜 가격이 좋거든요. 이게 옛날에 강원도는 척박한 땅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역설적으로 네, 강원도는 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맞네요. 그래, 우리 많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과 청년 농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네. 개막원 로타리 치러 가야 된다. 아 개막원 로타리 치러 가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개막원 로타리 치러 가야 돼. 갈 수 있나요? 감자도 있고 배추도 있고 오늘은 뭘 해야 됩니까? 한 팀은 피망을 오늘 수확하러 갈 거고 네. 한 팀은 아. 오늘 고추를 수확할 거고 아 감자는? 감자는 투비큐한 팀 좀 이따가 일단은 피망 고추를 수확할 건데 네. 우리 그쪽 팀은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린 피망 피망? 아 피망 네. 나도 콜 피망이 좀 더 비싸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럴까요? 네 우리 강의장님 사회장님께서 자 가위바위보 아, 오, 잘 맞네. 나도 같아. 두 사람이 가요, 그냥. 나도 같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피망. 좋아. 네 명이 똑같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망 고추 한번 각자 수확하러 한번 가보죠. 자, 갑시다. 네, 네, 가자. 어디입니까? 어디? 들어갑니다. 저 위야. 보기만 해도 일이 막.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나는 막 빨리 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따고 힘들지. 이거 근데 무슨 고추인지 아세요? 아 이거는 그냥 고추 아닙니까? 꽈리 고추. 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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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리. 이렇게 따면 됩니까? 너무 짠 거 따면 안 되시니까. 아, 네.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아,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네, 네. 이파리 안 들어가게 깨끗하게 따셔야 돼요. 아 이파리 따면 안 돼요? 네. 그래도 한 땄으니까 하나 한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드셔보세요. 매워요. 이거 맵다.
이게 매운 건 청양고추보다 더 매워요. 어떡해. 맞아. 오! 매운 건 진짜 매웠어. 오! 나 일 못하겠다. 아! 작은 고추가 맵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줄까? 아니야. 아니야. 자, 아, 매워라. 아, 빨리 따게요. 너무 막 딸 게 많으니까. 네, 딸 게 엄청 많거든요. 손이 저절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보시면 딸 거 많죠. 아, 이렇게 제껴세요? 네,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래, 맞다. 고추가. 아, 매워라. 또 어떻게 매워서. 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럼 다 거의 다 넣어봐요. 이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고추 따시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아,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지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 팔을 따고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거죠?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어, 오 마이 갓. 용서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뜯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가지를 뜯어버렸네. 아, 매운 거 있으니까. 지금 매워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야, 많다. 어, 저도 땄네요. 탈락! 어, 나 근데 고추님 무친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아니 뭐 굳이. 이 고추님 맛있을까? 고추님 한번 먹어볼까? 맛 없어요. 딱딱딱딱. 자, 살짝 삶아야 돼. 아우! 네, 데쳐가지고. 아우, 밭으로 가겠어. 그리고 이게 품종이 꽈리 있다는 거 봤고. 예, 청양도 네. 있고요. 청양.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이제 홍고추. 홍고추 이제 그 고춧가루 하는 거야. 예. 예. 아. 그다음에 이제 피망도 있고요. 아, 피망. 그다음에 오이맛고추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뭐가 이렇게 효자 상품이에요? 올해 고추값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 다. 그래요? 예. 예. 유기농으로 나가면 키로에 7,000원이거든요. 근데 시장으로 나가면 한 박스가 4kg거든요. 네. 4kg 좋은 거 4만 원도 넘어요. 키로에 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키로에 만 원 만 이상이네. 많이 먹네. 아니 저희 엄마도 시장 가서 고추 샀다 그러면은 올해는 고추값이 너무 안 좋아 막 하면서 한 근에 막 만 원이 넘어간다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거기는 고추값이 안 좋다고 하고 고추값이 좋다고 하고. 아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비싸다 이거지. 아, 안 좋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네, 비싸다. 그렇죠. 고추가 종류를 다섯 종류 하시잖아요. 네. 고추를 재배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이게? 피망 같은 경우에는 비에 굉장히 약해요. 아, 피망이? 네, 피망이. 네. 아. 그리고 오이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보다 좀 바이러스가 다 오긴 하는데 네. 오이맛은 좀 빨리 와요. 아, 그러면은 그걸 빨리 따줘야 돼요? 어쨌거나 수확은 빨리빨리 하는데 그냥 병 자체가 걔한테는 좀 빨리 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걔 따고 있긴 한데 네. 요 근처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 아니 원체 많으니까. 그런가요? 나... 원체 많아 원체. 땀안 된다. 오늘 뭐 좀 잘 따는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잘 따시는데. 생각보다. 요 타이밍에 또 우리 흥을 더 돋구기 위하여 우리 오기장의 아름다운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아름다운 강원도. 이때까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안 좋다. 아름다운 강원도! 아, 그거 다 끝이야? 봐봐요. 어디 고라니가 우는데요? 이게 노래방 있는 거 아닌가? 노래방 얘기하는 소리 같은데? 아리아리 소리. 그치, 이런 게 나와야. 아~ 이게 나와야 되지.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고추밭에서 고추 따면서 만나보세. 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추로 넘어간다. 이거 먹어봐요. 아리아리하다 이거. 아 좋다. 아리아리. 아 강원도 아리랑이 고추가 아리아리해서 아리아리구나. 아리아리요. 그리고 또 먹으면 또 쓰리쓰리하다. 아 그러네. 속이 쓰리쓰리. 어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쓰리쓰리 아라리요. 어 덜 맵다. 안 맵다. 강원도 안 맵다. 고추 최고. 아리아리. 어 맵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아리요 아리아리 아우 쓰리쓰리 쓰리쓰리 엄청 쓰리실 텐데 어 근데 맛있다 맛있어? 어 아! 대단해 아 맛있네 지금 달달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좀 매웠는데 네. 달달했어요 남겨두고 네, 수확을 하나요? 네. 크기는 요 정도 되는 거? 네, 그 정도. 주먹만하네. 주먹만한 거. 이러네. 대물이요, 대물. 대물이라뇨. 선생님. 여기가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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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실하다. 썩고. 우와. 단단하다. 단단해요.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이야. 아저씨.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아저씨. 예? 여기 지금 들어야죠. 야. 어? 5개 도전해봐, 5개. 5개? 네, 5개.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5개. 5개 정도 들어야지. 이거 6개, 6개. 6개 한번 해봐. 6개 정도 들어야지. 어? 어, 인정, 인정. 6개 정도 들어야지. 어, 인정. 사장님, 6개 정도 들어야지. 사장님, 왜 그래요? 아, 진짜. 파프리카랑 피망의 차이. 색깔 차이? 아, 색깔 차이. 파프리카는 틀려요. 파프리카는 껍질 두껍고, 네. 그때 커요. 아, 파프리카는 뭐, 이만하잖아요. 네, 껍질 더 두꺼워요. 아, 네, 이게 틀려. 피망 껍질이 얇고. 예, 네, 그 파프리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금방 게 크는데, 아~ 그건 색깔 물 들 때가 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피자에 송송 썰어. 예, 피자 많이 들어요. 피자 만들 때 많이 쓰죠. 네, 그저 애들 저게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급식에. 아~ 급식에. 네. 노랑 색깔 이렇게 뭐야 주황 색깔이 안 나오고, 아~ 파프리카는 주황 색깔 이렇게 노랑 색깔이 나오고. 아~ 네, 얘는 녹색 아니면 빨간 고추네. 네, 고추. 고추다. 네. 단고추. 단고추. 고추보단 달아서 단고추 아닙니까? 피망이 스위, 단고추. 스윗고추? 아, 스윗칠리. 아, 스윗칠리. 고추는 영원하네요. 고추는 고유월일 때. 아,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좋다. 아이고, 아이고. 오, 이제 노래 부를 때 됐다. 맞아. 어디 고라니가 우는데? 이 노래방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 기계 소리 같은데? 에? 자자 포대 아 포대 자 목소리 좋으시네 확실히
사장님 근데 와, 난 대단한 게 난 요 올 때 막 아 비 오겠거니 이 생각하니까 장화도 준비했거든. 아, 사장님 발 한번 비춰줘봐요. 와. 참농민의 발입니다. 참농민의 발이야. 참농민의 발. 웬만하면 그냥 장화 달라시래. 와. 더 더워가지고 못 신어. 더워가지고. 그, 신도 보면 장화 뻗어서 맨발로 하니까. 맞아요. 네. 와. 발바닥도 두꺼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뱀 없어요? 뱀 있죠. 그 뱀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뱀 밑에만으로 이제 장화 신고 바트방으로 아~ 이 가지는 장화 신고. 예쪽에 할 때. 그 민물은 여기 보이니까. 보이니까는 아 야. 이렇게 그냥 오, 어 이렇게 빼는 것도 네 방법이 나다야. 그럼 우리 피망하는 농업인분들은 잔이 필요 없습니다. 아 왜요? 왜 갈라가지고 이렇게 술을 따라가. 아 괜찮네. 이렇게 먹는다. 아, 한 잔 하죠. 짠. 한 잔 하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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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을 먹을 때는 이걸로 따르고. 죽이네. 와인은 이걸로 따르고 우리 소주는. 소주는 이렇게. 소주는 이렇게.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아, 너 어때요? 고추의 맛이 아니라 약간 과일 푸사과. 푸사과 아오리. 단맛이 나요. 비타민이야. 오, 맛있네. 그 비타민 하나 이런 거 먹지 말죠. 이거 한 통이면 된다. 이거 한 통이면 된다. 달짝지근하다, 진짜. 서희장의 ASMR. 여러분, 오늘 평창 유기농 남성 단고추 피망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ASMR은 이런 것도 해줘. 그만 먹고. 아, 그만 먹어요. 그만 먹어요. 끝. 갑시다. 갑시다. 아. 조적하게 써야겠다. 아, 나 무겁다, 야. 아유.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한 분은? 저 봐라. 또. 아, 오현님. 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재밌는데. 이 집에 가져가시려고? 이제. 아니, 오늘 이제 어머니가 납품하신다고 하니까. 네. 납품하실 거죠, 어머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서, 쳐야 된다. 아, 여기서 이제 한 30%는 주시겠지. 네. 30%? 아, 여기서? 가져가세요. 아니, 어떠세요? 오늘부터 따보는 거 보니까. 잘 따셨어요. 두 분 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어땠습니까? 예.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 뭐야? 말 너무 더듬으시네. 말을 너무 더듬으시네. 형 안 내키셨나봐요. 아니, 누가 봐도 시청자분, 이 보십시오. 이걸 따는 거랑 이걸 따는 거 누가 어렵겠냐. 그럼 이겼어야죠. 네, 피망이 더 어렵다. 그거는 손으로 쏙쏙쏙쏙쏙쏙 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 가지고 이렇게 싹둑. 아유, 손이 막 쭈글쭈글 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따셨어요. 목욕탕 갔던 것처럼 불었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확한 거는 다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거래처로 다 나가요. 납품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사가시는 거잖아요. 밑에 계좌번호가 딱. 아, 계좌번호를 왜 써? 엄마 빨리 돈 붙이라. 아, 엄마. 나 파리코트 반찬 되게 좋아하거든.
언제까지 엄마한테 고맙잖아요. 나이 40이다. 결혼 안 했어? 엄마는 아니요 지금. 엄마 가리고 좀. 아, 엄마 가리고 좀 가신다. 난 장모님. 아, 장모님.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그 지금 작업이 하나 더 남았다고 들었는데. 작업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먹을 감자를. 감자. 감자. 근데 감자. 이제 중요한 거는 감자 카메 서의장이야. 아. 서의장이 3,000평 감자를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서의장 하면 감자고 감자하면 아. 서의장이야. 아.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 절당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자는 우리 게임을 통해서 지는 팀이 감자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방송은 게임을 이기나 지나 똑같잖아. 아 그래도? 그래서 이기면은 옥수수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옥수수 수확, 지면 감자. 감자. 아,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삼모사 50도 100보다. 근데 얘는 그러면은 게임 아니에요? 누가 많이 캤는지 뭐 이런 거. 아, 열심히 했다 오늘. 예, 오늘 고겁니다 오늘은. 아, 열심히 안 해도 됐어. 대본 제대로 맞구만. 자, 좋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게임은 오늘 고추를 이용한 3종 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3종? 고추요. 네, 고추를 3종. 3선, 2선 승제로. 아. 먼저 첫 번째 게임, 피망을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어, 저요. 뭐요? 단고추. 와. 대본에 나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것만 읽었네요. 예, 네, 왜요? 어? 왜요? 아, 저 아니요. 아, 근데 졸려져가지고. 단고추를 이용해서, 여러분, 탕수육 게임 아세요? 탕수육 알죠? 탕수육, 탕수육. 자, 탕수육 이렇게 하는 요걸 단고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고추. 자, 선수 뽑아주세요. 잘했네. 자, 우리 자네가 그래. 달리잖아. 오케이. 자네가 하게. 오케이. 언어에 좀 달리잖아. 제가 먼저. 가까이 들어와. 아,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제가 먼저 할까요? 자, 화이팅. 잠깐 기다려. 자, 연습해봐. 이쁘러, 이쁘러, 이쁘러. 나의 길을 풀어. 이쁘러. 아아아아 발음 똑바로 해야 돼. 고추야. 고추가 아니야. 고추야. 선생님만 조심하면 돼요. 그거는. 단! 어, 미안해. 나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침상 끼고, 침상 끼고 있었어, 침. 아니, 시작하라면서요. 연습해.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해. 오케이, 한번 하자. 그래? 네. 다시 하게. 됐어요. 처음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알겠어. 단! 호! 추! 단! 단! 아니야? 야이! 한번 연습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불러줬으니까. 아, 한번 불러줘요. 이게 목소리 크게 하니까 귀가 죽네. 아, 목소리 구각이네. 어떻게 얘기해요? 아? 목소리가 구각이네. 어떻게 얘기해요? 아, 목소리 크게 하니까 귀가 죽어. 아, 귀가 확 죽이네. 난 반대 전략을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구만. 난 반대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단, 호, 추, 단, 고, 추, 단, 호, 추, 단, 고, 추, 단, 호, 추, 단, 고, 고추. 아! 예! 잘했어. 아, 뭐야? 나 지금 내가 하면서 내가 맞는 거야. 잘했어. 몇 번 가다 보면 멘탈이 들리면서 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먼저 첫 번째 게임은 우리 팀 우승! 우승! 사장님! 왜 사장님 왜? 사장님 내려야 하시네. 사장님 상관없잖아요. 아, 그래? 우리 팀이잖아. 아, 그렇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게임은 자, 뭡니까? 오. 여기에? 여기에 무슨 고추죠? 오이고추. 오이고추죠? 야, 오이고추를 잡고 이야. 반을 쪼개요. 힘을 줘서. 그래서 누가 긴 팀이. 아, 자, 오케이. 근데 어딜 잡고 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제 알아서 전략. 나와. 나와. 두 분이 나와. 나 혼자 안 해봐가지고. 나와. 나와. 자, 어디부터 잡으시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 어디? 좋았어. 어, 난 여기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뭐랄까? 뭐랄까? 아, 하나, 둘, 셋. 뭐랄까? 뭐랄까? 아, 진짜.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맞춰야지. 카메라 맞춰야지. 아, 카메라 맞춰야지. 포기하는 하나, 둘, 셋은 왜 본인이 맞춰? 자, 제가 하나, 둘, 셋. 우리 조지봉님께서 왜 쳐줘야 돼? 제가 하나, 둘, 셋 드릴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영! 둘, 셋. 영! 뭐야? 뭐야?